네, 프렌치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 정서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 네, 시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채워주는 광주 프렌치 페스티벌이 어느새 7년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눈과 귀가 즐거운 콘텐츠가 많아서 저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 프렌치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제가 직접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영상을 촬영해서 프렌치 페스티벌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올해에도 광주 시민분들에게 응급처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응급처치는 작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영아 기부패스의 응급처치입니다. 1세 미만의 영아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에 이를 경우 다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견과류, 사탕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작은 장난감 또는 둥그런 컨텐츠 등을 삼키는 행위로 기도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응급처치가 바로 영아 하임리히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상태 확인 등 119 신고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점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난다면 기도폐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판단 즉시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119 신고 후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119 사항실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거기 검정색 점퍼 입은 남성분, 여기 반응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빨리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입니다. 한 손으로 영아의 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영아의 뒤통수를 감싸면서 영아를 받쳐 안아 올린 후 턱을 잡고 있는 손과 팔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일치시켜 영아를 엎드린 상태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바닥 밑부분으로 영아의 양쪽 날개뼈 가운데를 세게 5회 밀쳐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밀치는 손으로 영아의 뒤통수를 잡고 다치고 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후 다시 반대로 돌려서 팔 위에 방금 전과 똑같이 위치합니다.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밑에 두 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강하고 빠르게 똑같이 5회 가슴 압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방금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색증 또는 쉰 음소리가 확인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각각 강하게 5회씩 실시합니다. 자, 세 번째,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으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반드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그 속에 저희 소방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